중학교 2학년 제자님들, 자 2학년 2학기 이제 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강의를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19강으로 바로 왔죠. 11강을 하다가 이제 바로 19강으로 왔어요. 이제 11강부터는 계속 찍어 나갈 거고요. 이제 확률이 이제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학교들이 있어서 뒤에 부분을 조금 이제 땡겨서 강의를 따로 찍고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강 강의를 하기 앞서가지고, 19강을 또 모든 강의가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에 이제 또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이제 19강, 제목이 일단 이제 경무예수인데요. 이제 19강 1부는 경무예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알고, 다음 주에 19강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9강 1부를 경우의 수의 이제 개념을 좀 가르치고 다음 주에 이제 19강 2부에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에요 이제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스스로 물어보고요. 저처럼만 나올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가르칠 건데 저처럼 이제 제가 가르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나올 수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 이 경우의 수를 가르치기 전에 일단 시행이란 말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시행. 이제 이게 시범삼아 해간다인데요. 시범삼아 해간다. 뭐 이제 사회에서 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쓰는 시행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행하다. 뭐, 그런 건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시행은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쪽이고요. 뭐, 과학하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험이나 관찰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이나 관찰이 이제 같은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할 수 있는. 이제 시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여러분들 또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행이란 말할 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왜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이제 한쪽의 실험이고 이제 관찰이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던지는 것도 실험이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찰이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 그 이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없는 건 이제 시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뭐 태풍이 오는 걸 뭐 시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뭐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뭐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쉽게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걸 이제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시행을 가르쳤느냐?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시행을요,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실험이나 관찰,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내용들을 시행이라 할게요. 자, 그럼 애들 얘기할게요. 왜 갑자기 저자식이 시행을 얘기할까? 경우의 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럼 시행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관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행을 하게는 뭐, 결과가 나와요. 결과. 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또 이걸 어려워해요. 그럼 시행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동전을 던진다. 던진다는 생각을 할게요. 유료 표현 할게요. 또는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표현 좀 쓸게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이제 동전을 던지게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이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나온다. 이렇게 해볼게요. 뭐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홀수가 나온다. 뭐 또는 짝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앞면이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이건 이제 관찰하면서 이런 결과들이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니. 여러분들이 저처럼 얘기하면 한번 이해해야 돼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는데 제가 만약 이거를 경우의 수를 가고 있잖아요. 경우의 수. 잠깐 줄게요. 경우의 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아니 사건이 있는데, 사건을 이거 빠질게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는 이제 가지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야이를 뭐라고 부르겠다? 경우의 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수학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치면 제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앞면이 나오는, 이제 나온다. 앞면이 나오는 게 사건이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가지수는 뭐예요? 한 개죠. 앞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친 것 같지만 경우의 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사건의 가짓수다. 사건은 뭐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시행이란 말을 가르친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졌을 때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이제 실험이나 관찰들 그런 이제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시행했을 때그 시행이 있을 때 결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시행이란 말을 떠올려요. 시행. 시행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그럼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시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뭐다?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자. 사건의 가짓수. 즉, 여러분들한테 지금 19가 있는 그 경우의 수는요, 사건의 가짓수예요. 자, 저는 일단 너무 수학적으로만 가르쳤죠. 원래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이요, 만남의 수예요, 만남의 수.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있나. 어려우시면요. 만남의 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만남의 수.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싶은데, 시행이 뭔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느냐. 고등학교 가면 시행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지금보단 조금 더 이거 근본적으로 따져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용어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귀에 익숙해져야 고등학교 2학년이 편합니다. 시행 뭐라고요? 실험이나 관찰이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요. 실험하면 어떤 게 일어나요? 결과가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뭐라고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사건이라고 그러겠다 이거죠. 그런 사건은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건의 가짓수, 만남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자, 조금 몇 가지만 더 해보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쉬실 수 있게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힘들어도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제 소수 프라임 넘버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당연히 이제 주사위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프라임 넘버겠죠. 스몰 넘버라고 하진 않겠죠. 홀수의 눈이 일반적으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주사위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총 5개 정육면체 주사위를 얘기할게요. 1부터 6까지 쓰여진 주사위예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사건의 수니까 이제 숫자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이제 세 가지죠. 혹시 이제 지난 엄청난 사례를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사건, 이제 그런 사건의 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용어를 들으신 학생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머리만 아픕니다. 지금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럼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도 2, 3 보니까 이제 세 가지. 5, 바로 내려볼까요? 5 이상의 수가 나오는 수, 5 이상이 수가 나오는 수일 거예요. 수가 나오는 수는요, 5 이상 나오는 수는 5하고 6해서 두 가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경우의 수는요, 만남의 수고, 사건의 가지수고요.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요, 지금 주말에 이렇게 별로 안 되는 지식을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에 월요일날 편해요. 한 번에 다 쳐버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깨집니다. 근데 이 용어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일찍 말을 하는 게 연습이 돼야 되니까. 자, 오늘 그 시행이 뭐고, 시행이라는 결과, 그게 바로 사건, 사건이 가질 수가 경우일 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두 개만. 만약에 제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두 주사위의 눈이 합이, 두 주사위의 눈이 합이, 6이다.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7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순서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X좌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Y좌표라고 생각해서, 순서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고,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총 5가지가 됩니다. 1하 1, 5하고 5, 1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거냐면, 이거 첫 번째 주사위가 1, 두 번째 주사위가 5, 첫 번째 주사위가 5, 두 번째 주사위가 1이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해주는 X좌표하고 Y좌표처럼 표현해주는 것은 1로와 5, 1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해보면. 이것도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또 넘어간다고 치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경우의 수, 기본적인 거. 금액에 대한 경우의 수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기본 교재하고 좀 맞출게요, 수업을. 좋아요.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여러분들이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 이제, 5개 있고, 현재 5개 있고, 자, 50원짜리 동전이 6개 있다고 칠게요. 6개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00원짜리 6개, 50원짜리 5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5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요.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사건이 가진 수는 몇 가지인가? 만날 수 있는 이제 수는 몇 가지인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요.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금액이 큰 것부터 얘기해 주시는 게 편해요. 금액이 큰 것부터. 물론 50원짜리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슈퍼 갔을 때 5,300원 내라고 하면요. 5,000원 내고 이제 300원 내지. 300원 내고 5,000원 이렇게 계산하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학생들, 선생님 저 300원 내고 그다 5,000원 내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계산할 때 이제 큰 금액을 먼저 맞춰놓고 계산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532만 3천원짜리 산다 하면 일단 500만원 결제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결제해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가 편합니다. 그 얘기를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조금 편하다는 얘기. 그럼 일단 이제 제가 요거 있는데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6개가 있는데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총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제가 요거 순서상으로 할게요. 앞에 있는 걸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뒤에 있는 건 50원짜리 동전의 개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순서상으로 풀어드릴게요. 100원짜리가 이제 맥시멈이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쓰고, 이제 50원짜리는 1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야이가 이제 만약 4개 쓰면 얘는 2개 쓸 수 있겠죠. 야이가 만약 3개 쓰면 얘는 이제 4개 쓸 수 있겠죠. 야이는 2개 쓰면 6개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개를 쓰고 싶은데, 한 개를 쓰면 50원짜리 8개가 필요해요. 빼면 안 되죠. 괜찮으십니까? 안 되네.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네 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경우의 수를 이제 다음 주에 편하게 받아들여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죠. 자, 정리할게요. 어떤 이제 실행에 의해서 일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만남의 수라고 부르죠. 그 경우의 수, 여러분들 쉽게 주사위를 던지는 실행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봤고요. 동전도 한번 이제 막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돈 갖고 지불하는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금액부터 해서 순서상으로 해결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도 이제 순서상으로 하자. 그런 것들을 살짝 얘기해 드렸어요. 뭐 애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동전을 덮였는데 동전이 앞면이 안 나오고 뒷면도 안 나오고 동전이 쓰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험 문제죠. 무슨 얘기냐고요. 어떤 이제 기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라클적인 부분, 아주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의 이제 어떤 기적에 가까운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뭐 100만 불행이 1000만 불행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적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홈에 딱 들어있는 동기에 딱 쓴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해드릴까요? 어떤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진짜 어떤 이제 기적에 가까운 어떤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 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게 어떤 이제 통계적으로 만약 1억 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일어난다 하면 통계적 확률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기적은 다루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 없는 짓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경우 없는 짓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유도 없이 뭐, 야, 이런 거 화를 냈다. 이것도 경우 없는 짓이죠. 이런 경우 없는 일들은 이제 경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감했나요? 자, 제가 이제 19강 1부 경우의 수 기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배운 이 부분을, 따라서 말하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돼서 월요일에 수업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좀 이따 뵙도록, 좀 이따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많이 응원합니다.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는요, 좀 놀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로 이번 시험 준비 잘해서 학원 선생님과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항상 친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